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인체용이 아닌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전북대학교는 교수들의 잇단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하기 위해 국가예산 등 10억 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 100여 대를 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용이 아닌 산업용이었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달했는데도 수의 계약으로 구입했다며 예산 낭비라고 따졌습니다. 이게 사람 체온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 측정하는 걸 산 거예요.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인체용 그리고 산업용 이런 구분을 없다고 의료용이나 일반용이나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걸로도 할 수 있고. 구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직원 음주 사건을 두고는 복무 기간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추행과 갑질 등 교수들의 잇단 비위 사건이 발생한 전북대학교는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대 병원장 등 호남권 국립대 병원장 3명은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병원장은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